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이럴입니다. 김성성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정론 제1회독 80페이지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보겠습니다. 산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로마자 1번의 소급금지 원칙과 행위시법 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이다. 이 대원칙인 거죠. 그런데 행위시와 재판시의 형법이 변경되어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거나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금지 원칙과 행위시법 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의 그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러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을 근거로 재판하여 처벌하면 신법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 소급금지 원칙에 의거된다. 여기서 행위시란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법 시행에 행위가 종료되었으나 결과 법익 침해 또는 위태화가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법이 행위시법이지만 범죄 행위가 신고법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법 시행 시에 종료된 것으로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된다. 1995년 개정형법 부칙 제3조도 한 개의 행위가 이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위시의 범위를 유효한 형식적 행위의 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법률이 하위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당해 법률에서 범죄 행위가 될 구속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한 당해 법률이 적용된다. 81페이지. 로마자 2번의 행위시법의 예외. 일단 행위시법이 대원칙이고 이거에 예외가 있는 겁니다. 1번의 형법의 태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표 허용. 소급금지 원칙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형법은 언제나 가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형의 경중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경한 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죄형법정 규율과는 무관한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 제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에 관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그 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재판업종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위집행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재판시법주의라고 표명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재판시법보다는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더 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중간시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시법주의는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형법 제1조 2항의 해석. 양가 1번의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 방가 1번의 범죄 후의 의미. 범죄 후란 시정행위 종료 후에 의미하여 여기서 별과 발생을 포함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3항과의 관계상 재판 확정 전을 의미한다. 범죄라는 개념에 결과 발생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실행행위 계속 중에 법률 변경이 있어서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도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 즉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방과를 보내 법률의 변경. 여기서 법률의 변경이 법률의 개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폐지도 81페이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위시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였지만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형법 제1조 이하에 따라 형사심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은 법률의 변경을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한시법의 추구표 문제와 관련해 설명한다. 방금 3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법보다 경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란 형벌법규 자체의 폐지, 정당화 사유, 면책 사유, 형사 책임 연령 등 총칙 규정의 변경에 의한 가발성 폐지, 무속 요건의 변경, 위헌 결정 등으로 그 행위가 불가결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형이 고법보다 경한 경우란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법의 형은 고법보다 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경우에 법정형 중에 병과형 또는 선고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법률상의 가중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한다. 형의 종류와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신법의 경한 선택형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택형이 경한 쪽이 경한형에 해당하고 인위적 감면 감경보다 필요적 감경 감면 쪽이 경한형에 해당한다. 양가로 이번에 형법 제1조 2항의 효과. 양가로 이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번의 원칙.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83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예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당해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형벌에 관한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을 때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방가로 이번에 형이 고법보다 경한 경우 형법 제1조 2항 및 제8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고법보다 경한 경우에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여 경한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법을 경과 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정 강한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즉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형의 변경이 수차례 있는 경우 중간시법의 형이 행위시법이나 재판시법보다 경한 경우에는 중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중간시법이 그 시행 전에 다시 개정된 경우에는 중간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번의 한시법의 추구표 문제와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법률의 폐지도 포함시키면 법률이 폐지되는 모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한시법의 추구표의 의의. 일반적으로 한시법이란 미리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을 말한다. 협의 한시법. 참고로 한시법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고등고시 사법과였다가 사법시험으로 바뀔 때 그 사법시험 제1회 2차 50점짜리 문제가 한시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로 교수님들 책을 보면 한시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때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서 예, 참고 바랍니다. 유효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법률의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교율 법률이 84페이지 없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 종료에 직면하여 법률 위반 사건이 폭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법이 폐지된 후에도 유효기간 중에 행위에 대해 한시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시법의 추급표라고 한다. 소급에 반대되는 게 추급입니다. 예. 종래 한시법의 추급표 문제는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에 관행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법인 한시법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문헌상으로는 한시법의 추급표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추급표 긍정설과 추급표 부정설 그리고 동기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다. 양가로 이번에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 우리 형법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는 한시법의 추급표 문제는 한시법이라는 독립된 소재에 관련된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한시법의 폐지가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포함되는가의 문제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시법의 추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행위 당시에는 형벌법규에 포섭되어 범죄행위로 구성하고 있었지만 그 후 법률이 폐지된 모든 경우 그 법률의 폐지가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위시법의 추급표를 부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한시법의 경우에는 미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행위시법의 추급표를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예,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그 기본서 순서대로 쭉 이해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좀 적응 많이 됐을 것입니다. 한시법과 형법 해석.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법원의 태도인 동기설도 그 내용상 한시법이라는 특수 영역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이론이 아니다. 대법원의 동기설은 한시법이라는 특수한 문제 이외에 일반적인 범위도 폐지 사례에 대해서도 형법 제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행위시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한시법의 추급표 긍정설 가운데 한시법을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도 결국 광의 한시법이라는 사례를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종래의 한시법 추급표 긍정설, 부정설은 폐지된 형벌법규에 협의한 시법인 경우에 국한시킴으로써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문제와 무관하게 85페이지 한시법의 독자적 범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한시법의 추급표 문제를 형법 1조 2항의 적용 문제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예, 좀 어렵네요.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예. 반갑 1번의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1번의 한시법 배제설, 종래의 한시법 추급표 긍정설. 한시법의 경우에는 행시법을 적용하여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한 당시의 형벌법규를 그대로 재판 당시에 추급하여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한시법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 폐지가 어떤 입법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행시법은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특히 한시법의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법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경과 전의 범행은 여전히 비난할 가치가 있다. 둘째, 한시법의 추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이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심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한시법 포화설 종래 한시법 추구표 부정설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률의 폐지로 인해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면 법률의 폐지가 무엇 때문에 되었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법률이 한시법의 논지도 고려할 것이 없이 무조건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 사례에 포섭되어 행위자의 가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한시법의 추구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 견해는 특히 형법 제1조 2항의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법, 특히 한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하게 되면 형법 제1조 2항의 입법규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한목적성을 잃고 가발성을 확장해야 될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동그라미 3번에 광의의 한시법 배제설, 제한적 추구표 공정설 형법 제1조 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가발성이 소멸한 경우를 해석하고 가발성이 소멸된 경우를 그 행위에 대해 사회유기적 평가의 변화가 있을 경우로 국한시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사회유기적 평가의 변화 없이 단순한 86페이지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행위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유효기간의 사전 명시와 무관하게 인지적 사정에 의해 제정된 법률, 즉 광해한 시법을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대상에 넣지 않고 그 법률의 추구표를 인정한다. 그 결과 이 견해는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한 법률을 폐지하는 입법자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화인 경우는 추구표를 긍정하는 동기설의 태도에 접근해 간다. 하지만 이 견해는 특히 입법자의 동기를 사전에 법률 제정 시 입법자의 동기로 추론하여 인지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점에서 법률의 변경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사후적으로 추론하는 대법원의 태도와 차이가 생길 것이다. 판례의 태도는 동기설입니다. 동기설. 대법원은 입법자가 행한 법률 변경에 동기를 물어서 행위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가, 헌법 제1조 2항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에 의하면 법률의 변경이 과거의 형벌 각호가 부당하다는 반성적고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과 견해의 변경 내지 법률 인용의 변화에 의해 법률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형벌 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가 가발성이 소멸됨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단순한 일시적 사정의 변화나 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법률이 변경된 때에는 과거 위반 행위의 가발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폐지된 법률이 한시법인가 한시법이 아닌가의 문제가 되지 않고 당의 형벌법규를 폐지한 입법자의 동기에 따라 행위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금 3번의 결론 개정 또는 폐지된 법률이 한시법이든 한시법이 아니든 더 나아가 그 개정 또는 87페이지의 폐지의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과거의 법률은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범으로서의 추구표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의 변경이라는 개념에 대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벌성을 확장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한시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의 폐지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시의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예외 없이 추구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 태도는 형법 제1조가 규정하는 행시법을 적용하되
법률의 변경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률 변경의 동기와 관계없이 신법을 적용을 하는 입법자의 명시적인 결단에 반한다. 동그라미 3번에 법적 견해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화는 그 구별이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양자의 구별에 법원의 자의가 개입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동그라미 4번에 당의 법령의 재정 주체와 변경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반성적 조치인가 사태의 변화에 따른 조치인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긴급조치 내지 비상계엄령 혹은 각종 특별조치법 등. 동그라미 5번에 따라서 법의 목적과 실효성 및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본 판례사안. 대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득액 또는 관세포탈의 수뢰액이 상향 주행된 경우 법적 견해의 변경.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판례의 동기설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입법자가 행한 법률 변경의 동기를 물어서 행위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가를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에 의해서 법률의 변경이 과거의 형벌법규가 부당하다는 반성조건에서 이루어진 경우 법적 견해의 변경 내지 법률 인연의 변화에 의해 법률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가 가별성이 소멸함으로 처벌할 수 없고, 즉 이게 핵심이죠. 과거의 형벌법규가 부당하다는 반성조건에 의해서 법적 견해의 변경 또는 법률인연의 변화에 의한 법률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가 가벌성이 소멸되어 처벌할 수 없고 법적 견해 변경 처벌할 수 없다 얘기고요. 단순한 일시적 사정의 변화나 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법률이 변경된 때에는 과거 위반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견해가 변경된 경우 가벌성이 소멸되면 처벌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형법상 사무소 미조치의 법정 벌금형이 추가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법적 견해의 변경이므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따라 처벌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그 시행고시의 개정으로 식육점 경영자의 사건 검사 대상 용무에서 개고기를 제외한 경우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판매 목적 닭 도살 행위에 대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법적 견해의 변경. 동그라미 4번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학력허위 기재에 대해 법정용도의 벌금형의 하한을 삭제한 경우 법적 견해의 변경. 동그라미 5번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완화된 경우. 동그라미 6번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구역 외에 무허가 건설에 대한 처벌 형량을 완화해준 경우와 바닥 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용도 변경 공사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7번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8번에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용 88페이지 승용차에 대한 벌금형 규정이 삭제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9번에 계량법 시행으로 개정으로 화학용 부피계에 대한 검정제도를 폐지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이렇게 써놔야겠네요. 법적 견해 변경. 법적 견해 변경. 10번에 인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목탄 반출에 관한 허가 등의 절차를 필요 없게 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11번에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의 개정으로 미제 깡통맥주 등의 판매금지 대상인 특정 외래품 시장에서 제외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12번에 청소년보호법 제25호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13번. 구 민사소송법 524조의 8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을 민사집행법의 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감시적으로 개정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형법 동그라미 14번. 형법 제37조 후단에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15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하였다가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허용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16번.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던 구형법 79조가 무단이탈, 원심 판결 선고 후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에 법적 견해 변경으로가 추급표를 부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네,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가벌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죠.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한 경우 단순 사실관계 변화. 동그라미 2번 구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료를 사용하는 난방 온풍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외국관관리법의 개정으로 휴대하고 출국 가능한 해외여행의 기본 경비를 증액한 경우와 거주자의 집중 의무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경우. 동그라미 4번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수입 냉동 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 경우와 액상차에 필요한 성분 분배 기준이 유자차의 경우 유자 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은 각 업소별 배합 기준에 의하도록 변경한 경우. 동그라미 5번에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규정의 개정으로 비업무용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점검 기간이 6개월마다 차량 2년 경과일로부터 6개월마다 변경된 경우. 6번에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고검량 밀링머신이 고급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 상품에서 제외된 경우. 동그라미 7번에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고시의 개정으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동그라미 8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1항의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적 고시의 개정으로 수입시 신고 대상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신고 대상에 삭제된 경우. 동그라미 9번에 건설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동그라미 10번에 한국전기공사 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사실관계의 변화이다. 11번에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개정되어 해조류의 혼합가공 시 청색으로 오는 황색 사후의 색소 사용이 허용된 경우. 동그라미 12번에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것. 동그라미 13번에 식품위생법 89페이지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임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경우. 동그라미 14번 구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돌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 규정이 폐지된 경우. 동그라미 15번에 종래 개발제한 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었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었던 법령이 개정된 경우 또한 사실관계의 변화로 보아 추구표를 권장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판례가 많은데요.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형법 제1조 3항의 해석, 양가로 1번의 적용범위, 재판 확정으로는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대행위는 형법 제1조 2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일정한 형벌법규가 폐지된과 동시에 이에 대신하여 다른 형벌법규가 제정되어 구성요건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형벌법규가 폐지되면서 폐지 전의 행위를 인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형벌법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입은 효과.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여 형집행을 면제한다. 그러나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그것보다 경화가 된 데에는 형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봤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오답을 유도하죠. 형이 그것보다 경화한 경우에. 근데 그러니까 형법 제2조, 2조와 형법 제3조를 지금 이렇게 꼬아서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 확정 후는 범죄 후에도 포함될 수 있음을 근거로 1조 2항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 후보다 재판 확정 후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고법을 적용하여 확정된 형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이 내용 매우 중요하고요. 5번에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양가를 1번에 백지형법에 의해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형벌이나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에 위임하여 공백을 남겨두는 형벌법규를 말한다. 예컨대 형법 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나 형벌법규 가운데 대부분의 경제통제법령에 여기에 해당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범을 보충규범 또는 충족규범이라고 한다. 백지형법의 경우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90페이지. 하나는 기본이 되는 형벌법규 그 자체의 변경이 없고 보충규범만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보충규범을 한시법으로 보아 추구표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양가로 이번에 보충규범의 개표와 법률의 변경 또 학설이 나왔네요.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소극설. 백지형법에서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벌의 전제조건의 구성요건의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고 형벌구령의 실효가 아니므로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이번 행위자는 제1조 1항의 행시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한다. 반가로 1번의 적극설. 법률의 변경은 구성요건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 변경인 보충규범의 개폐도 당연히 제1조 2항의 법률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범죄 후 보충규범이 개폐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1조 2항의 적용을 받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한다. 방금 3번의 절충설.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 개폐에 해당하는 경우와 단순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변경에 해당한다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방금 4번의 결론.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은 총체적 법률 상태 내지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벌성의 존보와 정도에 관계된 보충규범의 개폐 역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적극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타당한 경우에는 아 제가 지금까지 타당한 학설에 타당하다는 표시를 안했네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구표. 보충규범의 개폐를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개폐 전의 행위에 대해 개폐 전에 보충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개폐된 보충규범을 한시법 개념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동그라미 1번에 한시법 개념을 형벌법규 자체의 일정한 유효요건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 보충규범이 한시법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충규범을 협의 한시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추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보충규범은 한시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91페이지 볼 경우에는 한시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동그라미 2번에 한시법의 개념을 유효기간의 사전 명시와 상관없이 일시적인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의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보충비범도 사실상 그런 광해한 식품을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보충비범의 추구표를 인정한다. 생각컨대 보충규범의 개폐가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보충규범의 개폐에 따라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동법 제1조 2항의 취지에 따라 개폐 전에 보충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보충규범을 한시법으로 보든 한시법으로 보지 않든 그 보충규범의 추구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길게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봤고요. 결국 형법 제1조 1조를 계속한 겁니다. 예. 이 줄친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지금 올려놓고 좀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잠시만요.